이제부터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희망자들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를 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네,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를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행사는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네, 잠시 뒤 잠시만요. 아, 네, 제가 이게 생방송이라 그런지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행사 순서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10시 10분부터 40분까지 김지태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박예리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로 김세미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30분 정도 Q&A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김지태님께서 이제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는데요. 네, 첫 번째 강연자이신 김지태님은 네, 2011년 UNDP 이집트 사무소에서 그리고 2012년 UNDP 뉴욕 본부에서 인턴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럼 김지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제가 강연자로 나오긴 했는데 뭐 제가 뭐 강연을 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뭐랄까 제가 어떻게 인턴십을 구했고 그리고 어떻게 인턴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인턴이 끝나고 나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고 무엇을 또 배웠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뭐 저도 이제 갓 대학원을 졸업한 이제 초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아, 이 친구는 어떻게 인턴을 구했는지 그리고 이 친구의 스토리는 어떤지 한번 같이 배우는 시간 제가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방금 이제 장유미 컨설턴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2011년 여름에 그 UNDP 이집트 지역 사무소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2년 말부터 2013년 상반기 동안에는 UNDP 뉴욕 본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2013년 5월에 제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앞으로 이제 30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뭐 제가 어떻게 인턴십을 지원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인턴십 지원하기 전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턴십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인턴 근무 동안에 어떤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인턴 종료 후에 그 여기도 이제 몇 분 UN 인턴 동료분들이 저랑 같이 계신데 이분들과도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그 후의 삶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UNDP라고 하면은 UN 개발 계획 기구인데요. 거기서도 특히 이집트에 있는 지역 사무소에 2011년도 여름 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UNDP에 그리고 이집트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국제 개발 협력 쪽에서 전문가로 성장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버넌스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UN 개발 쪽에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집트로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아랍 스프링, 바로 그 아랍의 봄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냥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위험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 괜찮다고 제가 안전하게 지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물론 안전하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을 UN 기구도 그렇고 뭐 다른 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그럼 인턴십을 지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니세프를 제외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제 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석사 학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석사 학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석사 학위를 맞춰서도 안 되고 석사 학위 입학 전도 안 되고 지금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 당시에 석사 뭐 1학기든 2학기든 3학기든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최근에 바뀌어서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생들도 인턴십을 지금 받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랭귀지 스킬인데요. 단순히 내가 영어를 조금 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UN에서 일을 하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UN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로 내가 글을 쓸 때 정말로 프로페셔널 레벨 정도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내가 영어 스피킹 좀 하고 내가 토익 뭐 900점 나오고 이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글을 프로페셔널하게 쓸 수 있는지 내가 정말로 내가 우리 보스한테 이런 글을 써서 이런 리포트를 써서 제출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실력들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워킹 나올리지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UN에서 일을 하고 싶다가 다가 아니잖아요. UN에서 특정 기구에서 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을 텐데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상에서 이 내가 관심 가는 부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떤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랭귀지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타임 커미트먼트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턴십을 지원할 때는 보통 여름에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겨울에 지원한다든지 이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UN 그 뉴욕 본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기구들이 풀타임 커미트먼트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한 달만 하겠다 이 정도도 안 되고 보통은 3개월 그래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3개월이나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정말 모든 시간을 그 UN에만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 커미트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원 분야인데요. 그 UN이라는 기구가 단순히 뭐 국제 기구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 행정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제학 뭐 석사일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뭐 행정학 석사일 수도 있고 뭐 행정학 박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MBA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정치학 혹은 경제학 석사들도 다 뽑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분야가 있으니까 그 지원 분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엑스퍼티를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어떤 기구와 또 어느 지역에서 내가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개발 분야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UNDP와 그리고 UNOPS라고 해서 United Nations Project for PS Project Services라는 그런 기구에서 그 두 가지 기구에만 계속 제가 인턴십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혹시 뭐 난민 쪽에 관심이 있으신다 싶으면은 뭐 UNHCR이 지원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UN 뭐 환경 쪽에서 내가 지원하고 싶다 싶으면 UNEP 혹은 UNDP 안에서도 환경 분야가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서도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집트라는 데가 뭐 사실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아랍 스프링 때문에 가긴 했지만 사실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혼자가 이집트에 내가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프링, 서머, 폴, 윈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여름 인턴 혹은 뭐 봄 인턴 이렇게 어느 한 시기별로 구분해서 이제 뽑질 않고 각각의 유닛마다 각각의 그 부서마다 자기들이 수요에 따라서 바로 이제 충원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시간의 부여를 받지 말고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UN 인턴십 같은 경우는 무급이에요. 무급이기 때문에 내가 3개월, 6개월 동안 저 타지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얼마만큼의 항공기 뭐 체재비가 들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산술적인 그런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십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UNDP 웹사이트와 그리고 UN 사무국 웹사이트 그리고 UN 프로젝트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가 관심이 가는 그런 기구들이 계속 포스팅이 있나 없나를 계속 찾아봤어요.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UN 그 사무국 UN 시크리타리아트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인턴십을 제가 찾아본 건데 총 96개의 인턴십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포지션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그 애피타이트에 맞게 이렇게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각각의 기구마다 UNDP, DP, HR, UNHCR, HCR 이런데 각각의 기구마다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관심이 가고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인턴을 지금 뽑고 있나 뽑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원 시기는 뭐 각각의 기구와 부서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은 한 두 달에서 3개월 전 바로 내가 일을 시작하기 한 2, 3개월 전에 지원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뭐 3, 4개월이나 걸리는 이유가 보통 이게 뭐 그 휴먼 리소스를 통해서 일단 한번 걸러내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서의 뭐 부서장이나 혹은 뭐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어떤 친구들이 왔는지 또 검토를 하고 또 결재까지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뭐 6월 달에 혹은 7월 달에 내가 근무를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보통 2월이나 3월 달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중심으로 약 한 15개 정도의 인턴십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한테 관심을 표명해 주신 분들은 보통 한 3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있다가 팔로우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때서야 아 그러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5분 정도 계셨고요. 그래서 UN 있는 직원분들이 인턴에 대해서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가 누구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그러니까 한번 나를 한번 써봐라라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여기 썼는데 홈페이지 상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UNDP의 그 Democratic Governance Unit에 있는 그 팀장급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은. 보통 UNDP의 그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firstname.lastname@undp.org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시크릿일 수도 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야에
계시는 그 팀장분들, 보통 홈페이지 상에 가면은 뭐 who we are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누구냐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는 부서에 누가 일하고 있고 이 사람들 직책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인포메이션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한번 직접 이메일 보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15개, 20개 이메일을 보내고 나시면은 정말 많은 리젝션 이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10개 이상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 지금 뭐 우리가 인턴을 뽑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는 6개월 이상 인턴만 뽑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리젝션 이메일을 받고 그냥 실망하시지 마시고 아, 이 기구랑 나랑 지금 뭐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내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가 맞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리젝션 이메일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만.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팀장 그 데모크릭 가버넌스 유닛의 이제 팀장한테 직접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같이 한번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인터뷰 제의를 요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뭐 한 30분 정도 이제 팀장급이랑 같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전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합격 통보를 받았고 바로 TOR이라고 해서 Terms of Reference의 약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국제기구의 약간 계약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을 오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할 거고 네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너가 이런 일들을 익스펙트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뭐 계약서 한두 장짜리의 계약서를 받게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아 내가 직접 이 그 기구에 가면은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UNDP 이집트 지역 사무소에서는 바로 민주화 정부 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1년 바로 호스니 무바락이 이제 그 퇴임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총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다큐멘트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문건들 다루고 그리고 뭐 대학원에 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로그 프레임 혹은 뭐 리셜 프레임 이런 것들 이제 다룬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리서치도 했었고 그 케이스 스터디도 준비를 하면서 제가 팀장급과 같이 직접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이 이제 보안 개혁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경찰들이 또 이집트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2011년도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경찰들과 그리고 시민들 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들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본부에서는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분쟁 방지국에서 지식 관리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이 2015년 이후 개발 아젠다의 그 분쟁과 가버넌스 관련되어 있는 테마의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UN 본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당면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저와 다른 인턴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서머리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또 뉴스레터 또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UN 인턴을 가게 되면은 처음에 많이 설레실 거예요. 와 드디어 UN 이런 감정도 처음에는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작은 큐비컬 안에 컴퓨터 한 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주어지는 일들이 자 우리는 이런 일을 해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스트래티직 다큐멘트 던져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해라고 일을 던져주고 제가 보통 한 처음 한 2, 3일 정도는 지금 아,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 소화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보통 일에 투입이 되니까 처음에 너무 화려한 건물에 속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처음에 내가 받는 일이 너무 사소하다고도 느끼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가 2, 3개월 동안 하는 일 중에서 정말 우리가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컨퍼런스에도 참여하실 그런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저도 카이로에 있었기 때문에 뭐 낙타도 좀 타봐야 됐고 그리고 피라미드에도 좀 올라봐야 됐고 했기 때문에 좀 뭐 많은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저기 사진에 있는 주인공들이 여기 한 두 분이나 지금 계신데 저기서는 이제 UN 그 본부 안에 가면은 이제 저희가 2013년 상반기에 그 코리안 와인 테스팅 이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주와 막걸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음식들을 다 모아놓고 남은 음식들 저희가 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YPP, 그 NCRE를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UN 사무국의 지원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 뉴욕에서 인턴 하시는 것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UN 인턴십을 끝나고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UN 인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우리가 우리 능력에 따라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혹은 정말 작은 일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쪽 분야에서 한번 두 군데서 일을 한번 해보니까 아, 내가 이 분야에서 뭐 행정이면 행정, 가버넌스면 가버넌스 혹은 매니지먼트면 매니지먼트 이 분야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키우지 않고 UN에 들어와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최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상급의 영어 장문 스킬이 정말 필요하고요. 정말 영어를 스피킹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코리안 액센트가 있고 뭐 일본 사람 액센트,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아프리카 사람 액센트 다 나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말 라이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흠잡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라이팅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정말 토익 100, 토익 뭐 900점, 뭐 토플 뭐 110점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내가 라이팅에 자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UN이라는 기구가 정말 들어가기도 되게 힘든 그런 기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최대한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 사람들 명함을 많이 따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능력을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한테 이 친구 정말 일을 잘하는데 다음에 한번 불러봐도 되겠네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혹시 인턴이 끝나고 나서더라도 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뭐 땡스기빙이면 땡스기빙 이런 때 맞춰서 한번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보고 나 지금 뭐 일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오프닝이 있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인턴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뭐 선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UN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뽑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내가 컨설턴트나 혹은 뭐 P1, P2 레벨로 들어가는 거는 정말 하늘의 발딱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에서 UN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정말 우리가 뭐 그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에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나의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연 내가 employer 입장일 때 나를 뽑을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실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저도 이제 인턴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취업을 바로 인턴 후에 취업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인턴 후에 그만뒀고 어떤 후에 인턴 끝나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얻게 됐었는데요. 특히 뉴욕 본부 같은 경우는 나름 인턴 후에 바로 잡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컨트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인턴 후에 바로 잡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뉴욕 본부 같은 경우에서도 사람들이 인턴 후에 잡으로 연결된 경우는 정말 드물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부서에서 예산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을 뽑겠다라는 그런 공고가 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거기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도 내가 거기서 일을 뭐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P2나 뭐 P1 레벨로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temporary consultancy를 통해서 많이 잡을 잡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재정적인 측면이나 혹은 이제 잡의 시큐리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두 달 혹은 석 달 이렇게 컨설턴시를 받아요. 근데 그 3개월 이후에는 뭔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불안한 마음들도 이제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세 번째는 이제 저도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바로 홈페이지 상에 우리가 뭐 P2 레벨, 뭐 P3 레벨을 뭐 공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보통 내정자가 알게 모르게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내정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 기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혹은 그 기구에서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서 내가 그 공속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최대한 네트워킹 많이 하고 나의 능력을 보여줘서 그 있을 당시에 내가 들어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그 체험 수기에서도 제가 썼던 말이 있는데요. 바로 국제 기구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삶을 꾸려나가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는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정말, 정말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측면들이 정말 만족감을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뭐 DR 콩고에 가서 일을 했을 때, 탄자니아에서 가서 일을 했을 때, 혹은 이집트, 뭐 수단에서 일을 했을 때 내가 일하는 시간, 외적인 삶을 내가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집트에서 봤었던 뭐 P2 레벨이라든지 JPO 분들이 정말 싱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싱글이냐, 왜 결혼하고 오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신의 와이프나 혹은 이제 그 남편이랑 같이 올 때는 그 배우자분들도 이제 직업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본인의 나라에서 직업을 포기하고 같이 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싱글이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왜냐면은 막 30대 초반에 나갔던 싱글 여성분들이 30대 중반 후반이 돼서도 이제 짝을 못 찾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먼저 저희가 석사학위가, 최소한 석사학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분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행정, 뭐 가버넌스, 폴리컬 사이언스, 뭐 경제 여러 분야 혹은 뭐 맥킨지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그 매니지먼트 디파트먼트로 가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분야는 상관없대, 최소한 석사 학위는 가지고 있어야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상급의 영어 작문 실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실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2외국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갈 당시에는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뭐 진급을 하고 이렇게 점차 올라갈 때는 프랑스어나 스페니시나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는 해놓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야의 전문성이 없이는 정말로 내가 성장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NGO면 NGO 아니면 사기업이면 사기업 등에서 한번 본인이 관심 가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한 2, 3년 기르고 후에 그 다음에 UN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목표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언제 갈지, P2 레벨에 갈 건지, 혹은 뭐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P3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UN으로 갈 건지, 이렇게 다양한 진출 방법의 시기들도 조율을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외교부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해주고 있는 그 JPO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혹은 YPP 시험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UN이라는 기구에서 정말 세계 평화와 그리고 가난을 없애는 그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모티베이션과 그리고 UN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집단에서도 내가 그 모티베이션과 그 열정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김지태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너무 많이 긴장을 했죠. 네, 지금 긴장이 많이 풀렸는데요. 네,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김지태님께서는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가 주최한 그 국제기구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분이세요. 네, 최우수상을 받으실 만한 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강연자이신 박예리님을 모실 텐데요. 네, 간단히 이제 박예리님을 이제 소개하자면, 2010년 UN 글로벌 컴팩트 뉴욕 본부에서 인턴 근무 경력이 있으시고요. 이전에 동기구 한국협회에서 네, 또 인턴으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2012년 국제기구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분이시니까 아마 프레젠테이션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박예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예린이고요. 이 자리에 정말 나와보니까 진짜 많이 떨리는데요. 최대한 편안한 그 발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발표해 주신 김지태님이 워낙 발표를 잘해주셔서 상당히 제가 부담 100배인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데,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제 발표 제목은 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입니다. 아까 그 장유미 컨설턴트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작년 저 이제 그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 그 주최를 한 국제기구 체험수기에서 우수상을 운 좋게 받았었는데요. 예, 좋게 잘 봐주셔서 다행히 받았는데, 예, 그때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2010년에 6개월 동안 뉴욕 UN본부 글로벌 컴팩트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국제개발협력 연구 사업 등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 목차인데요. 목차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거창하긴 하지만, 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저의 그 인턴십 지원 동기, 그리고 인턴십, 제가 그 인턴십 지원했던 당시의 그 지원 절차와 방법, 그 다음에 제가 근무했던 부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인턴십 기간 동안에 제가 했던 주요 업무, 그 다음에 또 이제 업무의 활동, 그 다음에 UN 인턴십, 제가 느꼈던 UN 인턴십의 장점, 그리고 인턴십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저의 인턴십, UN 본부 인턴십 지원 동기인데요. 우선 그 두 번째 그 블랙에 나와 있는 부분이 먼저 말씀 제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8년에 그 한국 그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 협회에서 인턴십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 계기가 그 학부 때 이제 마지막 이제 학년 때 국제기구와 국제관계라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또 그때 마침 또 UN과 외교부 UN과에서 그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인턴십을 모집을 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운 좋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게 된 이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UN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갖게 되었고요.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국제대학원에 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재학을 하면서 국제 관계와 이제 국제 개발 협력, 국제 기구 등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유엔 인턴십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이제 큰 물에서 좀 더 놀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이제 열망, 이제 모티베이션 그런 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인턴십을 지원했을 때 이제 걸쳤던 이제 인턴십 지원 절차인데요. 이제 인턴을 지원을 했을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뭐 아래 제가 언급을 한 것처럼 이제 기구별 그리고 또 본부 내에서 이제 부서별 니즈에 따라서 이제 인턴 지원 자격 요건, 시기, 선발 인원 등이 좀 많이 이제 각 부서나 기관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원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 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그다음에 여름 6월부터 기본적으로 8월까지의 기간, 그리고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인턴을 이제 선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여기 이때 이제 이 갤럭시 이스태핑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인턴십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커버레터나 이제 본인이 이제 인턴십을 희망하는 그런 부서를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등록을 하면 이제 지원이 완료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현재는 제가 유엔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인스피라라고 해서 이제 채용 시스템이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십을 이제 희망하거나 이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시로 인턴십 혹은 공석 정보를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 여름 이제 6월부터 이제 8월까지 진행되는 여름 인턴십에 제가 합격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체험 수기를 썼을 때 거기 썼던 게 제가 이거를 UN 본부 인턴십을 세 번째 지원만에 제가 합격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때는 이제 학부를 이제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입학을 앞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지원을 했었는데 인턴십이 석사에 이제 재학 중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탈락을 했었고요. 두 번째 지원을 했을 때는 제가 뭐 배웠던 뭐 교육이나 뭐 경력에는 전혀 뭐 무관한 제가 무슨 부서였지 평화유지 DPKO 그 부서에 지원을 했었는데 예 당연히 안 되죠. 생뚱맞은 부서에 지원을 해서 이제 그게 좀 탈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만에 이제 저의 그런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나 그런 쪽에서 경험을 했던 것을 잘 살려서 이제 에세이를 잘 작성을 했고 그게 약간 좀 합격 요인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쳤던 과정은 그 여름 인턴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월 말에 이제 유엔 본부 인턴십 갤럭시 시스템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크리닝을 이제 그동안 이제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중순쯤에 글로벌 컴팩트 오피스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인턴십을 관련해서 전화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락을 하고 이제 3월 말에 이제 전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표정이 울고 있는 표정인데 제가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전화기 막 이렇게 잡으면서 너무 떨어가지고 되게 떨어질 것 같다. 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네,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화 인터뷰 팁을 간단히 드리면 그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던 게 이제 인턴십의 지원 동기, 그다음에 해당 부서와 관련 있는 지원자의 경력 및 학력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인턴십을 통해서 지원자가 얻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인턴십에 임하는 각오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떨지 말고 항상 자신 있게 이런 요청이 오면은 항상 떨지 말고 자신 있게 이제 전화 인터뷰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don't be nervous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떨리는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인턴십에 합격을 통보를 받았고요. 4월 중순에 이제 본부 Office of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그 인사과죠. 거기서 이제 인턴십 재반 서류를 이제 송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과 관련한 그런 뭐 인턴십 오퍼레터라든지 그다음에 인턴십 어그리먼트 레터라고 해서 이제 인턴 본인이 사인을 해서 이제 스캔을 해서 거기 이제 내가 인턴십을 이제 수락한다 이런 약간 내용의 그런 것을 이제 스캔을 해서 이제 본부에다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6월 전까지 건강증명서, 그러니까 본인의 그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문서와 의료보험증서, 그러니까 뉴욕 체류 기간 동안에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내가 의료 여기서 이만큼의 익스펜스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그 증서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학위 증명서 등을 이제 OHRM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출국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컴팩트 사무소 본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간략히 부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했던 UN 글로벌 컴팩트는 1999년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께서 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이런 전 범세계적인 그런 협약 이니셔티브를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2000년에 이제 뉴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UN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다음에 UN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MDG의 달성 그리고 각종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기여를 이제 권장을 하는 UN의 협약 이니셔티브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약 140여 개 국가에서 만 천여 개가 넘는 그 글로벌 컴팩트의 회원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에서 10대 원칙을 이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잘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장려를 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한국에서 먼저 한국 협회에서 먼저 이제 경험을 했지 인턴십을 경험을 했었는데 한국 그 협회도 이제 지금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회원사가 한 240여 개 정도 된다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턴십 기간 동안에 이제 제가 했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인턴십을 원래 배정을 받기를 2010년 7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인가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턴십 이 UN 본부 인턴십을 하는 게 제 인생에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지금 되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분이 많이 이제 좀 연장을 하자 그리고 독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와서 빨리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무급으로 지금 너가 제정신이냐 막 이런 욕도 얻어먹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부모님을 이제 잘 이제 제 모티베이션은 이렇고 앞으로 저희 커리어 목표는 이렇습니다 해서 잘 설득을 해서 다행히 예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컴팩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라고 해서 각 국가별로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약 90여 개에 해당하는 이상의 지부를 관리하는 지역 네트워크 팀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협회에서 아마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고려가 돼서 이제 배정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행했던 주요 업무는 본부와 각 지역 네트워크 간의 그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 작업이 한창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 네트워크별로 CSR의 장려를 위한 모범 사례 등에 대해서 리서치 업무를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례 행사로 그 뭐 지식 공유와 관련된 무슨 뭐 국제회의 이런 거를 이제 정기적인 행사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쪽에 많이 리서치나 뭐 그런 행정 지원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그 본부와 90개가 넘는 그 지역 네트워크 간에 그 연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게 양해각서가 그 글로벌 컴팩트라는 그 브랜드 네임을 갖고 또 로고를 사용해서 그 글로벌 컴팩트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되게 필수적인 요건인데요. 그 매년 그 본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이 본부와 그다음에 지역 네트워크 간의 양해각서 체결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본부 입장에서 각 지역 네트워크와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또 가장 또 큰 행사였던 것 중에 하나가 UN 민간 부문 포럼, UN 프라이빗 섹터 포럼이었습니다. 이게 UN 총회의 한 분과 세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UN과 그다음에 많은 그 기업 리더 뭐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UN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새천년 개발 목표를 뭐 달성하기 위한 뭐 그 UN 이외에 그 다른 그 개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이제 토론의 장이었는데
그 국제 컨퍼런스 등의 참석자들을 관리를 하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뭐 기타 리서치나 연구 지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걸 수행을 하고 다른 팀에서 요청 시 업무 그 다른 팀에서 요청이라는 게 이게 뭐 글로벌 컴팩트도 여러 개 팀으로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노동, 반부패, 환경이 4대 분야에 각자 팀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그 서브 이니셔티브들이 있어요. 뭐 비즈니스 앤 피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케어링 포 클라이머 그래서 뭐 기후 변화를 뭐 되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뭐 기업의 그 노력을 뭐 이렇게 좀 독려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턴십 외에 업무의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크게 좀 보면은 UN 본부에서는 이제 UN 인턴들끼리 그러니까 본부 인턴들끼리 좀 이렇게 네트워크도 좀 이렇게 장려를 하고 이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턴 위원회 활동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들 간의 뭐 정보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친목을 위해서 뭐 사교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부 방문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 위원회라고 해서 뭐 주거 정보나 뭐 그다음에 뭐 장학 정보 뭐 이런 것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며 인턴들 간의 네트워크를 장려했었는데 뭐 거의 뭐 대부분 사교 위원회 모임 때 뭐 많이 대부분 위원회 모임 때 많이 나갔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다음에 뭐 주 유엔 한국 그래서 이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주 유엔 한국 대표부를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인턴들 간의 그런 각종 사교 모임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는 게 그 주 유엔 한국 대표부를 방문을 했었던 그때 당시의 모습이고요. 이때 그 저희 다 한국 인턴 그 여름 2010년 여름 인턴 동기들인데 이때 한국 인턴들이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인데 그러니까 한국계 프랑스인, 그다음에 한국계 영국인 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5분밖에 없었고 그때 중국 인턴 분들은 한 40분 정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었어. 네. 그래서 그때 한 300명 정도 제가 그 유엔 여름 인턴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 인턴들은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두 번째 사진은 그 10월 24일이 UN Day인 건 다 아시죠? 그 UN Day 때 그 UN 총회장에 이제 그 KBS 교향악단이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연주회를 갖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그 장영주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그분께서 이제 또 연주를 또 같이 해 주시고 되게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으로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세미나나 회의, 그런 UN 내에서 그런 회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회의도 참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외 과외 활동이 있었는데요. 뭐 댄스라든지 운동, 그다음에 뭐 제2외국어 뭐 그런 쪽에 이제 인턴들과 이제 좀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같이 이제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뭐 댄스는 뭐 그때 제 기억에는 살사 댄스 강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업무 시간 외에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인턴들끼리 모여서 뭐 프랑스어로 얘기를 한다든지 스페인어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예, 또 모임을 많이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UN 본부 인턴들을 위한 채용 설명회도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요. 여기 그때 제 기억에 UN 발런티어 그 UN 봉사단 출신의 그 UN 정직원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UN 발런티어 때 했던 일들 그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UN 정직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그 인턴들 이제 유엔 인턴 본부 인턴십을 거치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과 이제 단체 촬영을 이제 사진 촬영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엔 인턴 그 여름 2010년 여름 인턴을 했던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서서 가운데 이제 유엔 그 반기문 총장님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던 제가 이제 어떻게 좀 튀어 보려고 고개 이렇게 했는데 안 보여요. 네,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리고, 예, 그, 업무의 활동은 또, 이제 뭐, 네트워크, 이제, 아까 그 김지태 님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많이, 이제, 네, 그 형성을 하고자, 뭐,
회식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뭐지? 저희 부서도 회식이 되게, 부서가 약간 연령대가 약간 평균적으로 젊었었어요.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부서, 비교적 신생 부서이기도 했고 해서, 그 다음에, 많이 그런 회식 자리도 많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아주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왜, 요즘 막 책 중에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예. 노는 만큼 성공합니다. 이런 모임도 이제 빠지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찍었던 유엔 본부에서의 사진들 몇 장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그 첫 번째 사진이 유엔 그라운드 패스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출입증이에요. 보시면 아래 이제 본인이 이제 어사인 받은 그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그때 원래는 9월 말까지 예, 받았었는데 이건 그때 이제 촬영을 한 거고 EOSG 인턴이라고 돼 있는데 EOSG가 Executive Office of Secretary General이라고 해서 사무총장 실이에요. 이제 글로벌 컴팩트가 글로벌 컴팩트 사무소가 거기 이제 소속되어 있는 예, 그런 부서였고요. 그래서 제 나름 이제 사견인데 그만큼 이제 글로벌 컴팩트 자체를 이제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래 중점 아젠다로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유엔 본부 건물 사진인데요. 예, 흔히 아시는 그 총회 건물은 여기 주변에 이렇게 돔같이 둥근 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총회장 건물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세크레테리엣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크레테리엣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 유엔 플라자, 뭐 투 유엔 플라자라고 해서 되게 긴 건물, 엄청 높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이렇게 부서들이 약간 좀 흩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네. 이때 9월 총회 때 사진인데요. 그때 2010년에는 위켄 앤드 퍼버티 여기 보시면은 그 밀레니엄 디벨로먼트 골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10년이 MDG 리뷰 컨퍼런스라고 해서 매 3년마다 그 MDG의 그런 달성 현황 그 경과를 확인을 하고 앞으로의 뭐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컨퍼런스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그 총회 때 같이 개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사진은 보시면 프라이빗 섹터 포럼 그 저희 부서가 이제 관장을 했던 그런 포럼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진은 그 UN 본부 밖에 있는 그 취재 차량들 사진이에요. 그만큼 취재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웠고 그때 막 엄청 유명한 뭐 신문이나 뭐 그런 미디어에서만 봤던 그런 명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 그래서 뭐 셰리 블레어 여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처드 브랜슨 그 버진 회장님도 봤었고 그 다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리더들 뭐 예 그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예 뭐 그 시위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뭐 해당 국가의 인권 뭐 문제를 개선하라 해가지고 뭐 NGO들이 나와서 그 리더가 지나갈 때 이제 시위를 하고 막 그러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그 UN 본부 인턴십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봤는데요. 가장 좋았던 점, 그래서 학업이나 그런 이전의 그 경험 경력을 통해서 배웠던 점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내가 어떤 조직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성취감을 굉장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본부와 그 지역 네트워크 간의 그 양해각서 체결률을 기존에 한 5, 60% 그 관리가 잘 안 됐었던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좀 80% 이상으로 좀 올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직원들이나 그 저의 다음에 오는 후임 인턴들을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이제 남겼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후임 인턴분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너 정말 고맙다. 그때 매뉴얼을 작성을 해준 바람에 되게 그 많이 도움이 돼서 지금 업무를 좀 수월하게 수행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의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단점은 이제 좀 이제 고쳐 나가야겠다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갖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동료 인턴들이나 또 이제 특히 한국인 직원분들 또 유엔 정직원분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소중한 인연이나 네트워크 형성 뭐 이거는 뭐 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은 저랑 이제 가운데에 계신 분이 저의 슈퍼바이저 분이었어요. 덴마크 분이셨는데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되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맨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인턴십 끝날 때 이제 확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찡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제 또 이제 인턴십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 2월에 그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간의 그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고요. 그때 슈퍼바이저분이 너 이제 발리에서 그래도 한국이 가까우니까 와서 좀 업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회의도 참석을 하고 이래서 제가 또 이제 발리까지 날아가서 이제 같이 그 일을 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반면에 좀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거나 지켜보기에는 6개월도 사실 너무 짧은 그런 단기간의 인턴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UN 본부 인턴십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뭐 부서 전체의 무슨 전략을 짜는 회의라든지 뭐 그런 회의 같은 경우는 인턴들은 이제 좀 약간 뭐 못 들어오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이게 돌려 말해서 뭐 인턴들은 좀 그냥 안 와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적도 있었고 참여나 역할이 약간 제한적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에서 이제 UN 인턴십을 했었고 본부 같은 경우는 UN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책 그런 걸 수립하는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지만 그 아까 김지태님처럼 뭐 그 현장 사무소, 현장 미션의 뭐 그런 치열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나 뭐 사업이 그 사업의 수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 그 삶의 현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 게 약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UN 인턴십의 장점을 제가 이제 꼽자면.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인재들과 업무 역량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이탈리아에서 어떤 그 마티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인턴 동기였는데 그 친구는 정말 뭐 너무너무 뭐 열정적인 친구예요. 뭐 마다가스카르에서 1년 동안 그냥 훌쩍 떠나서 봉사활동도 했었고 이 친구가 7개 국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창하게 7개 국어를 잘해요. 유창하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자극도 받고 열심히 이제 앞으로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자극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UN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다양한 국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UN 본부 인턴십 같은 경우는 뭐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뭐 배움의 기회, 아까 뭐 임플로이먼트 브리핑이라든지 여러 뭐 배움의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UN 근무가 적성이 맞는지, 국제 활동을 사용하는 것들이 적성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이제 국제 뭐 이런 국제 관계나 국제 기구 이쪽에 좀 진출해야겠다는 모티베이션이 강해진 반면에 또 아닌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UN 너무 뭐 관료주의적이고 좀 너무 거대한 조직이기도 하고 일처리도 느리고 그래서 나는 그냥 사기업 가서 열심히 근무할래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정을 유지하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런 가치를 높게 두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UN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혼율이 약간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높은 정보 접근성과 향후 UN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의 도움이 되는 중요한 아주 뭐 장점 굉장한 장점을 지닌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먼저 그냥 갔다 온 사람 단순히 그냥 먼저 갔다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몇 가지 그냥 조언을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수행을 하거나 뭐 지원하기 이전 단계에서 뭐 이거는 정말 뭐 이건 항상 중요한데 정보 탐색과 획득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패 혹은 불합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게 또 이 실패를 통해서 본인이 또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뭘 또 배워야겠다 이런 게 또 생기거든요. 사담인데 제 경험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UN 글로벌
컴팩트 인턴을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미주개발은행 인터뷰도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스카이프 영상 그거를 통해서 이제 화상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뭐 분위기는 좋았어요. 뭐 너가 그래 한국에서 뭘 공부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했고 이력서를 보니까 뭐 임프레시브하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아 우리가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로 이제 지역 사무소로 인턴들을 파견할 예정인데 너의 스페인어 실력을 봐야겠다 딱 이러면서 갑자기 스페인어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때 이제 스페인어 이제 거의 초급 수준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 소개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막 물어보는 게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어떤 문제에 관심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완곡하게 그쪽에서 아 그러면 너가 이제 나중에 스페인어도 좀 열심히 잘 되고 그러면 우리 다음 기회에 좀 이렇게 좀 좋은 기회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스페인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실패한다고 해서 너무 뭐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그걸 더 좀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감은 뭐 필수고요. 그다음에 주위의 유경험자 등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펀딩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막 그때 이제 출국 전에 막 논문 프로포절 준비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이게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뭐 외교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성부 뭐 국제여성 전문 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요즘 또 환경부에서 뭐 환경 무슨 인턴들을 이제 파견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펀딩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좀 이제 꼼꼼히 잘 이렇게 정보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거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생활 정보 같은 걸 얻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수행하는 마음가짐이라고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모든 일을 되게 적극적으로 즐거운 태도로 수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가다 인턴이니까 되게 귀찮은 일들도 많이 시킬 때가 있어요. 뭐 행정적인 일이나 뭐 귀찮은 일도 많이 시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당당한 태도로 업무 등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 좀 이렇게 보면은 되게 겸손히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막 너 뭐 되게 잘한다 하면은 아 제가 몰려 아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약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 잘한다 하면 땡큐 막 이러고 되게 뻔뻔하게 네 그 자신감을 갖고 네, 인턴 항상 자기의 장점을 또 발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업무 외적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다양성이 있는 곳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구성원의 문화를 존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인데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커리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등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뭐 유엔을 들어간다, 뭐 국제기구를 들어간다 이거 자체가 목표가 된다기보다는 좀 더 분명한 자기가 뭐 장기적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커리어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정하고 이에 대해서 전문 지식, 경력 등을 축적을 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할 것. 이거는 늘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제가 뭐 굳이 강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신 작성 능력이라든지 뭐 영어는 뭐 아무리 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제2외국어 역시 그 다양한 문화와 그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는 뭐 되게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나의 강점을 어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거는 이제 유엔 인턴십 뭐 되게 제약적인 요건도 많아요. 뭐 무급이고 그다음에
이거 내가 불안정,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불안정성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젊은이라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젊은이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부족하지만 많이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분들에게. 네, 그럼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2012년 UN 합동감사단 제네바 사무국에서 인턴을 하고 오신 김세민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세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국 대사관에서 투자 담당 상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해에 UN 제네바 사무국에서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앞에 두 분 말씀하실 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상당히 떨리는 자리네요. 제가 영국에서 석사를 했었는데요. 2010년에 11년까지 석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가장 가까운 독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원을 오기 전에 그 엉타드라고 UNCTAD라는 기구에서 이미 인턴십을 했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UN은 내가 보니까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이랑 좀 실제가 잘 만나는 곳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론을 좀 실천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실험할 수도 있는 곳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다 UN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곳이 왜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UN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UN 제네바 사무국 이게 밖에서 보는 사진이 아니고요. 사실 여기는 그 UN 직원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UN 그 본부 건물인데, 본부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제네바 사무국 건물인데요. 그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2012년 8월까지 죄송합니다. 인턴을 했었고요. 공식 명칭은 Joint Inspection Unit of United Nations System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긴데 줄여서 그냥 UN JIU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UN 합동 감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역할은 Research and Evaluation Assistant이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했던 그런 리서치와 analysis를 동시에 좀 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좀 그냥 스토리텔링 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기 전에는 앞에 분들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기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경우여서 제가 조금 후에 제가 어떤 지원을 했었는지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미 다 그 대학원에 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UN 제네바 사무국에 있으면서 만났던 한 명 혹은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친구들도 한두 명 정도 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예외 없이 대학원생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고요.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제가 적은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제 경우에도 제가 1월 말에 결과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시작한 게 2월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한 거는 8월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에 다 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준비를 하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께 좀 더 본인에게 도움을 많이 스스로 좀 뭔가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턴십 리크루트먼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절대적으로 그 제 경험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UN 제네바 사무국에 관해서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그 지원서를 넣고 나서 인터뷰 리뷰, 인터레스트 리뷰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저는 지원을 사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 우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논문을 쓰기 전에 우편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제가 주변에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UNOG라고 해서 United Nations Office in Geneva인데요. 거기 그 홈페이지에 가서 그 인턴십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그 지원서가 세 장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작성을 하고 커버레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제 경우가 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도 관심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이메일을 또 제 차후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우편으로 보냈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왔던 부분은 그럼 인터뷰를 해보자라는 거고 네가 오케이를 하면 우리는 인터뷰를 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스카이프로 한 제 기억에 한 40분 정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널 두 명이 계셨고 나중에 갔더니 이제 그분들 다 제 같은 그 저희 JIU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라이팅 샘플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영문 작성을 하는 일들이 그 제네바 사무국 같은 경우 특별히 그 본부 기구 이런 사무국은 페이퍼워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시면 경험을 하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라이팅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그 라이팅 샘플을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떤 친구들한테는 에세이가 없다고 하니까 그걸 뭐 작성을 해서 보내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요구를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오라는 어셉턴스 레터가 오고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받고 가게 됩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서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유네스코로 가는 친구들은 좀 그 비자의 어려움을 좀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결정이 되고 나면 또 비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좀 잘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6개월 시간에는 좀 책도 보고 이 기구가 무엇인지도 좀 알아보고 내가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않고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네바 사무국 같은 경우는 UN 본부나 UNDP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기구들은 이미 그 인턴십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UN 제네바 사무국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께서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못했을 텐데 이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인턴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알게 된 부분은 아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게 모든 게 운은 아니지만요. 그 부분 하나가 이게 시스템이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인턴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서가 오면 어느 HR 소스에선가 그거를 어느 시스템인가에 올려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거기에 인턴이 필요할 때 액세스를 해서 거기에 인턴이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연락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들었던 얘기는 이미 다른 데 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 너 인턴 할래?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인터레스트 리뷰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편으로 갔는데 이게 시스템이 올라갔고 참 여러 가지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UN 사무국 안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딱 제가 너무 일하고 싶은 기구가 있다. 여러 가지 많은 기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원서에 보니까 그 분야별로 이렇게 그 틱할 수 있는 박스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체크를 할 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 세네 개 정도로 체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디팅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 부분도 체크를 했었는데
그게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가서 연락이 이제 저한테 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UN 제네바 사무국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UNOG 그 웹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안에 또 어떤 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이제 하게 되면 뭐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겠죠. TOR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job description이고요. 그리고 이제 standard of procedure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서 뭐 너에게 데스크는 뭘 줄 거고 옷은 뭘 입으면 되고 뭐 냉장고는 뭘 사용하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안내문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UN 패스가 이제 물질적으로 남는 거라고 하면 뭐 UN 패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턴십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그 어테스테이션이라는 레터라고 해서 제네바에서만 하는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받은 분은 6개월 동안 이런 일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 레터를 나중에 뭐 채용 뭔가 다른 그 일을 지원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커멘데이션 레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페어웰 파티를 저희 그 감사단 내에서는 늘 해줘서 네, 이게 그 UN 인턴십 패키지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네바 사무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해드릴 텐데 좀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제가 그 JIU에 지원을 하고 이제 그 가게 되기 전에 우연히 여성가족부 그 여성 전문 인턴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 앞에 있는 친구도 갑자기 오늘 아침에 봤는데 같이 그 11기 그 수료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재정적인 지원 및 교육적인 지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외교안보연구원이었을 때 지난해 저희 2주 여기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제로 지금 각 부처에서 조금 다양한 분야별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 부처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또 거기에서 가게 되면 또 인턴십을 지원하는 것도 좀 도움을 주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알아보시고 알게 되시면 여러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제가 일했던 JIU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사실 여기 가기 전까지는 JIU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셔서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UN 여기 제가 이거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 전체 UN 표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뭐 멀리서 보여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기구들이 얽혀 있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구 외에도 작은 기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작은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IU인데 이거는 그 UN 시스템 안에 속해 있어서 UN 기구이 그 세크레타리아에서 속해 있지만 또 자치적인 그 독립 기구예요. 왜냐하면 이게 감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가, 감사, 조사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JIU 같은 경우는 11명의 인스펙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스펙터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이제 각국의 대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유엔으로 파견된 대사님들이고 그 11분의 대사님 인스펙터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한 45명에서 50명 정도의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UN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감사를 하는데요. 하나는 시스템 와이드로 이제 카테고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싱글 오그나이제이션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모든 UN의 모든 기구에 대한 감사를 하기도 하고요. 한 기구에 대해서 그 기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제 저는 그 HR 이슈를 프로젝트에 참여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와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가장 UN을 지원을 하면서 좀 궁금했고 왜 감사 부분에 표시를 하게 되었냐면 제가
그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다들 많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그 공부를 했었는데 그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면서 그 전 이 시스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저는 제일 많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이슈가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좀 퍼실리테이트를 하는지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은 관심이 많았어서 여기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HR 이슈이긴 했지만 그 27개 되는 이제 그 UN 산하 기관에 대해서 뭐 인터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무엇이 문제이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 향상을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 그런 조사를 하는 부분이 이제 JIU가 하는 역할인데요. 네, 제 친구 이제 같이 인턴을 했던 경우 친구 다른 친구들을 보면 뭐 WHO에 관해서 그 WHO의 뭐 decentralization이라든지 아니면 centralization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무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환경적인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HR 그다음에 뭐 회계 그리고 best practice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UN 사무국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UN 제네바 사무국은 1,6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처음 그 들어가는 정문인데요. 여기를 이제 지나서 가면 이제 아까 보이는 그 공원이랑 그 큰 커다란 건물이 나오는데 그 1,600명 정도 되는 기구이고 UN의 이제 그 제네바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조사를 다시 해봤어요. 워낙 많은 기구들이 이제 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UN 산하 기관의 본사가 27개가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WTO라든지 아니면 레드크로스라든지 IOM 그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인데 그런 우리가 아는 좀 굵직한 기관들도 와 있고요. 그래서 제네바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그 기구의 본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만날 수 있고 좀 액세스가 가능한 여러 다양한 기구가 있다는 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도시에 너무 많은 이 국제 기구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벳 숲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UN 같은 경우는 이제 27개의 HQ가 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나머지 다른 5개 기관이 이제 UN에 포함이 되어서 전체 다 해서 한 33개가 되는 UN 기구들이 이제 제네바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굉장히 다양한 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기구들과 시간들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기구 같은 경우는 작지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인원을 충원을 해가지고 뽑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별로 한 3명에서 4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짧게는 6개월에서 한 길게는 한 2년까지도 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워낙 그 많은 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제네바 사무국에 와 있거나 제네바에 주재하고 있는 그 기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외에 뭐 뉴욕이라든지 전 세계 퍼져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뭐 설문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하고 이제 리플라이가 다 오기까지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짧게는 6개월이고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이슈가 정해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그 리서치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슈이고 우리가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리서치가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추려 나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향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분석이 들어간 이후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을 recommendation이라고 하는데, recommendation을 하는 이유는 이 감사단 자체가 그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어떤 그 강제성을 띠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 모든 프로젝트들은 그래서 recommendation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마지막에 그 General Assembly의 recommendation으로 추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각 기구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향상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거기에 이르게 되면 저희 팀에서 저희 JIU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역할은 이제 여긴 저희 팀인데요. 제가 했던 역할은 이제 그 다 같이 뭐 똑같 제가 타이틀에 맞춰서 리서치가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은 이제 flexible working arrangement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백그라운드 리서치를 이제 같이 도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중에는 굉장히 좀 단순한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정리한다든지 문서를 좀 모은다든지 뭐 이런 네, 단순한 일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기관별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여러 인터뷰 시트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모든 기관에 대해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게 이제 테일러 된 그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저한테 왔던 기억이 나는 건 제가 한번 이제 인터뷰를 제가 팀에서 컨덕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쌤이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때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되게 많이 떨렸었는데, 이유는 이제 저희 팀에 있는 분이, 이게 팀이 4명이지만 저희 팀의 리더는 대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떨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고, 어쨌든 저도 나름 그 순간에는 그 인터뷰 그 퀘스천에 충실하게 해서 제가 한번 리드를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그런 뿌듯함도 한 번씩 이렇게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팅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하셨는데, 사무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페이퍼워크가 인볼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작성을 해서 보내는데 슈퍼바이저가 또 너무 많은 코렉션을 하거나 리뷰를 해왔을 때는 좀 이제 곤란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또 제가 했던 부분은 저희는 이제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희 팀과 전체 JIU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서베이를 좀 많이 중요시하기는 이유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향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좀 무게가 많이 실리는데, 저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recommendation에 맞게 또 다시 조절을 할 것인지, 그거를 어느 방향으로 내가 이것을 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저는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이제 그 아까 보시던 그 건물 앞에 있는 그 굉장히 큰 공원이 있는데, 네, 점심 때 이제 피크닉을 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은 좀 낯설었지만, 사실 근무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제네바 사무국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엔 제네바 사무국의 그 바로 옆에 호수가 흐르는데, 그 호수 옆에 사실 그 프라이빗 비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카페인데, 그 건물 안에 있는 유엔 카페입니다. 그리고 면세점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일과 조금씩 머물려서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재미있게 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이건 이제 처음 지난해 제가 있었던 동안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였었는데, 이날은 굉장히 시큐리티도 강화가 되어 있었어요. 이유는 여기가 이제 휴먼 라이츠 카운슬인데, 유엔 제네바 사무국 같은 경우는 인권이라든지 분쟁의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날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이제 시리아 사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분발이 되어 시발이 되었을 때 각 대표별 각 나라 대표단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International Women's Day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국제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또 그때 이제 행사에 있을 때 제 친구랑 같이 참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점이라고 하면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 제네바 사무국에 주재하는 기자들이 있는데요. 그 내부에 주재하는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그 informal press conference가 열렸는데 이날 이것도 이제 시리아 사태에 관련되어서 그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께서 이제 그 뉴욕 본부에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고 나와서 그거에 대한 뭐 결과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자회견을 따로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런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도 있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제네바 사무국에 사무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분 사무실이 어딘지 항상 좀 궁금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외에도 이 그냥 바로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또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내가 좀 이런 부분 정말 멋있다 정말 배우고 싶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도 이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카운슬 챔버인데요. 그 6월 30일에 저희 이제 제네바 사무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하이 레벨 미팅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분쟁이나 인권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슈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카운스 챔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큰 분쟁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뭐 어그리먼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서약이 좀 이렇게 맺어졌던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6월 30일에 그 액션 온 시리아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해서 이제 각 사무총장 이전 사무총장까지 포함해서 왔었던 이제 하이레벨 미팅이 있는데 뭐 이런 사실 이런 미팅 경우는 저희 인턴이었기 때문에 액세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뉴스로 이제 보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네바에 있을 때 사무국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그 미팅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기 어려운 그런 고위 인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분쟁이나 평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세 가지로 제가 퀄리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엔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감보다는 좀 당당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좀 수직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참 잘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내기는 것에 좀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유엔도 그렇지만 이 서양 여기는 이제 제네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도 서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동의를 하고 동의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이게 맞나 싶지만 내 생각엔 이게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견을 내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좀 영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도 영어 못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스펠링도 너무 몰라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 네 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영어를 제일 잘했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좀 놀랄 만큼 제가 저것도 몰라? 이럴 만큼 영어를 사실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 중요한 건 정말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당당함? 내가 이렇게 좀 해도 괜찮지.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아. 이런 그런 편안함에서 오는 당당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많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분이 많이 좀 이렇게 비축을 내부적으로 비축을 하시면 되게 좋은 퀄리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플렉시빌리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멀티컬처럴 환경에서 여러분이 좀 어떻게 좀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사람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인터뷰에서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 한 20개 정도 나라를 여행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제적인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보탬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대학생들이시라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험을, 뭐 여행도 좋고요. 그 여행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제적인 경험을 좀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주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또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좀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UN 여기 막상 갔을 땐 인턴이라고 하면 그 약간의 시선이 조금씩 갈리는데 아, 너 인턴이야? 라거나 너 인턴이니? 이런 두 가지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이 절대 주눅들지 않으면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거기서 그 6개월 동안 사람들을 너무 새로운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한 100번 정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소개를 하다 보면 이제도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선에 여러분이 좀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했던 제가 비행기 안에 가면서 좀 노트에 적었던 것들을 끝까지 좀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전 딱 한 번 원서를 넣었는데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군데 여러 기구에다가 이렇게 원서를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의기소침해진다고 했을 때 그 의기소침해지는 순간 저는 그 기회가 조금씩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젊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야 또 지원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도를 하는 게 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다음 여러분의 UN 이야기를 이쪽에서 또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김세미님, 네, 멋진 프레젠테이션 너무 감사합니다. 김세미님이 아까 보여주신 왜 그 UN 시스템 차트 있잖아요. 그거 저희 오늘 나눠드린 가이드북 앞쪽에 저희도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 딱 지금 11시 40분인데 저희가 아까 좀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2시 10분까지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Q&A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일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중앙 앞에 통로 앞에 설치된 그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네,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앞서서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어떤 분께 질문을 해주시는지 네,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줄을 서주셔서 네, 한 분씩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한양대학교 법학과 한승화인데요. 김세미 씨께서 국제 경험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그럼 어떤 국제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저 대학생이었을 때 벌써 좀 오래됐는데 제가 그 영국에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1년 반 정도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필리핀 자원봉사 이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볼런티어 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날 때마다 이제 그런 데가 그냥 저는 즐거워서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리고 제가 나중에 좀 이력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좀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짧게 그 다양하게 그 진행되는 뭐 프로그램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행을 다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내가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많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행을 좀 같이 다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예를 들어 UN 드링크가 이제 제네바에는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있어요. 아마 지금도 목요일 저녁마다 UN 드링크가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뭐 여행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 프랑스에서 밥 먹은 게 어떤지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내가 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아주 미묘하고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소셜라이징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이건 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영국에서 석사 네. 어떤 공부하셨는지 아 저 국제관계를 했고요. 아,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는 석사를 마친 때였어요. 제가 논문을 쓰기 전에 지원서를 냈었는데 결과는 논문을 쓰고 나서 나왔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졸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겨울 졸업을 할지 여름 졸업을 할지.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름 졸업으로 선택을 하고 그 사이 시간에 네, 제네바 인턴을 했었습니다. 아 그럼 석사를 졸업하면 이미 UN에서는 인턴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thesis 내기 전에 인턴을 지원하고 인턴하면서 thesis를 작성하는 건가요? 네, 보통은 졸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논문을 마쳤지만 영국의 대학원 시스템상 여름, 겨울 졸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졸업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운 좋게 저는 이제 논문이 마친 다음에 마음 편하게 그냥 가서 인턴을 그냥 풀타임으로 했었습니다. 네, 제 친구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많이 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KDI 대학원 이명은이라고 합니다. 저기 박예린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지태 선생님이나 김세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예린 선생님은 이제 국내 석사 출신이신지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이제 지원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지. 네, 저는 국내에서 석사했고요. 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협력 전공을 했습니다. 학부 때는 경영학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유턴을 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국제기구를 뭐 가든지 국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뭐 학제관이라고 그러죠. 인터디시플리너리라고 해서 뭐 전공을 뭐 갑자기 뭐 바꾸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잘 이제 융합을 시키면은 이제 본인의 적성이나 그런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뭐 국제활동이나 국제기구 이쪽을 충분히 이제 잘 이제 모색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외교부 그 지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재정적인 지원뿐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그런 지원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외교부에서 그 중남미 기구에 이제 대학원생들을 이제 인턴으로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런 네, 전반적인 지원을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예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남미 인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이드북에도 세세하게 저희가 또 정보도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UN 리크루트 쪽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중남미국으로 직접 네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유학 학부 마치고 이번에 10월에 또 대학원 입학 예정인 학생인데요. 저는 김지태 선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까도 계속 질문 사항에서 석사 과정 간의 그 어려움과 인턴 그 기간 간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선배님께서는 MA가 이제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인턴을 만약에 인턴의 기회를 받았을 때 그 타임 커미먼트에 대해서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제 질문은 그 석사 과정 중에 계실 때 휴학을 하셨는지 아니면 낮에는 인턴을 하시고 아니면 밤에 그 수업을 들으셨는지 그 밸런스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름 저는 2010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부터 준비를 해서 2011년도 여름에 그 저도 이제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나오는 장학금 통해서 이집트에서 인턴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때는 이제 1년 정도 휴학을 해서요. 휴학을 해서 이제 일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학교 돌아가서 2012년도 가을에 다시 학교 복학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기부터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에 있었다는 그 장점 때문에 보통 이제 컬럼비아 대학원생이라든지 혹은 NIU 대학원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UN에서 일할 기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외부에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휴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휴학까지는 할 필요는 없었고 스케줄을 하루에 다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클래스 네 개를 듣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루를 이제 그 오전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4일 동안을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뉴욕에서 일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휴학할 부분 없었고 이제 그 이집트에 갈 때만 그때는 보통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원들 같은 게 보통 한 3개월 반에서 한 4개월 정도가 이제 그 여름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이용했습니다. 그럼 휴학을 하면 그게 석사 재학 중인 걸로 이게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네,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계신이라고 하고요. 먼저 세 분 시간 내주셔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지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서 그 국제평화나 가난에 대한 그런 본인의 소견에 대해서 많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현지 사무소에 계시면서 되게 많은 NGO들이 있고 이런 국제기구들도 있는데 특별히 UN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난의 척결이나 그런 국제 문제에 대해서 UN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까 한 것이 궁금하거든요. 직접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네.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는 NGO에서도 일을 인턴으로 일을 해보고 이제 다른 뭐 연구 기관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펀딩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NGO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일을 하는 그 뭐랄까 정말 자긍심도 크고 뭔가 변화를 이제 직접 눈앞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펀딩이 부족해서 다른 걸 못해.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좀 커다란 기구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UN 기구 같은 경우는 보통 모든 사업들이 보통 뭐 몇천만 원, 최소 몇천만 원, 그리고 몇십억짜리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을 불러 모아서 NGO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런 의견을 종합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결국 정말 수백 명 이상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되게 가슴 뿌듯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또 질문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아트물류학과에 지금 재학 중인 장석준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그 박예린 선생님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아까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그 UN 인턴 전에 그 국내에서 관련된 기관에서 또 인턴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정보를 아셨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하셔서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잠깐 언급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지금 유엔과에서 그 국제기구 인사센터랑 유엔과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뭐 국제기구 공석 정보나 인턴십 정보를 이제 공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이메일을 이제 수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메일에 한국협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뭐 인턴 뭐 모집해가지고 그런 공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가서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인턴십을 얻기까지는 이제 국제기구 인턴십 다른 인턴십을 얻는 과정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서류를 이제 송부를 하고 이제 서류 스크리닝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면접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뭐 면대면으로 이제 직접 가서 면접을 하고 예.
면접을 하실 때 예. 영어 인터뷰로 진행을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국문, 영문 다 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 오종석이라고 하고요. 그 김집태님께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 6개월 동안 유엔에서 활동하신 것들이 되게 값지고 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좀 짧다. 좀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 값진 경험이 현재 하시는 일과 어떤 식으로 이어져 나갔는지 꼭 이어져 왔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여름 동안에는 졸업하고 나서 빚이 많더라고요. 대학원은 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제 힘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갔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뭐 SAT 학원에서 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그 한국 투명성 기구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제가 뭐 일도 좀 같이 하고 뭐 오전에는 투명성 기구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돈 벌고 이제 빚 갚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는 10월 달부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잡서칭을 이제 나가는데 아마도 투명성 기구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이거와 연관돼서 이제 가버넌스 일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그 한국에 몇 개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쪽 위주로 저는 이제 잡서칭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에서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토론 동아리 하다가 이제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뭔가 바꾸고 싶어 세상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거에 회의감을 들어서 재작년에 이집트에 이제 1년형 사비 들여서 무작정 휴학을 하고 가서 이제 많이 보고 아랍어도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일을 두 분은 이제 현장에서는 일을 현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일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회의감이나 어떤 유엔이 좀 정치적일 때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회의감이 들지 않았는지 계속 이렇게 이쪽 일을 하고 싶으신지 질문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의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그 제가 안 겪어본 그런 뭐 필드 미션이라든지 뭐 현장 사무소에 대해서 좀 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오히려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국제기구 쪽에 뭐 국제기구나 뭐 국제기구를 포함한 뭐 다른 뭐 개발 주체 뭐 이런 쪽에서 더 이제 좀 더 넓은 경험을 쌓으면서 좀 더 많은 지역들 돌아다니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들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본부에서 경험도 뭐 되게 좋았지만 네. 저는 약간 다른데요. 저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장의 역할이 있고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유는 제네바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컨퍼런스들도 보고 워크숍도 가보고 이제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보면 하는 역할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는 뭐 자료를 조사해야 하기도 하고 뭔가 레커멘데이션을 해야 하기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도 하고 전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있으면서 회의감이 들진 않았는데요. 뭐 정치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면 굉장히 개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어느 기구도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유엔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제가 보기에 유엔은 그래도 적어도 완벽하지 않겠으나 그러나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곳이라는 건 확실하게 제가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 사무국에 있어서 제가 회의를 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지태님 혹시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둘 다 장점은 있는 건 같은데 본인이 이제 아까 지금 그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좀 약간 회의감이 들지 않느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확실히 두 군데서 일을 해보니까 그건 약간 전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현장 경험이 훨씬 더 값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현장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뭐
policy paper를 쓰고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하면은 분명히 헤드쿼터 레벨에 가서 일을 했어도 분명 만족스러웠을 텐데 저같이 뭐 저희들 같이 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헤드쿼터에서는 사실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드 경험이 없어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행여 나중에 UN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일단은 무조건 먼저 필드로 먼저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분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나머지 이제 마지막 두 분만 질문 받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했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에서 재학 중이고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나온 유선화라고 합니다. 세 분 모두 제2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특히 김세민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근무하실 때 특히 어느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셨고 또 공부하려면 대학생으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네요. 제 2외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분께서는 아마 뉴욕에 있으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덜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네바는 먼저 French speaking city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불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불어를 사용해도 무관해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나 영어를 하는 사람을 먼저 보기보다는 아마 불어하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제 사무국 안에서 또 공식 언어가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렌치와 스페니쉬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제네바에 있기 때문에 그 프렌치를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 어쨌든 그곳에 있을 때는 그리고 제가 다른 그 인포메이션 서비스 같은 친구 그 기구 같은 경우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딱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프렌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불어로 회의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네바에 있으면서는 내가 불어를 좀 많이 배워야겠다. 물론 제가 이제 클래스를 가긴 갔으나 좀 중도에 네, 딴 데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포션으로 본다고 하면 제네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어가 가장 많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제네바 사무국에 관심이 있다. 사실 저는 다른 데 이거 유엔을 생각하면서도 전 제네바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좀 불어를 많이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준은 불어 같은 경우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을 하지는 잘 않거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 스피킹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제 생각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앞으로 자리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고요. 크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세 분 모두한테 이제 저도 학부를 지금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2학년을 복학했는데 마치고 나면은 대학원에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콜롬비아 대학도 그렇고 영국 대학원도 그렇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뭐 일단 학부 졸업한 후에 한 2, 3년 정도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 본인이 직접 벌어서 다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전적으로 집안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집안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대학이랑 대학원 사이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세이빙을 하는 걸로 네, 등록금을 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정도. 뭐 본인이 쓰는 거에 따라서 흥청망청 쓰지 않고 좀 세이빙을 좀 하신다면.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마 미국 경우는 또 따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영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장점은 풀타임으로 1년에 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대신 이게 풀타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인텐스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파트타임도 이제 2년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여긴 두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내가 좀 시간을 빨리 단축을 해서 이걸 마치고 바로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사실 제가 있을 땐 뭐 제가 저희 그 과정에 있을 때는 두 명 빼고 너무 다, 전부 다 풀타임이었는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혹시나 좀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충분히 영국 대학원도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 그런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베네핏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콜롬비아 대학. 저 경력상으로 경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입학을 한 케이스였는데 뭐 입학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질문하신 분처럼 군대 경력도 있었고요. 경력을 쳐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뭐 이제 학부 때에서 이제 계속 리서치 프로젝트에 계속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에서도 뭐 학부 그 로스쿨에서도 이제 일을 한 8개월 정도 했었고 그리고 비즈니스스쿨에서도 이제 개발 컨설팅 관련 분야에서 한 7, 8개월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력들을 쳐줘서 학부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학을 한 케이스였는데, 근데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되돌아 봤을 때는 내가 이 개발 쪽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했으면은 그래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한국이나 뭐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한편으로 생각도 들면서 막상 한국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 석사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그런 약간 딜레마가 좀 있는데 일단은 경력을 좀 쌓고 가는 거 저는 추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학비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학비가 약 한 학비만 5만 불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들어가는 돈이 약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학부까지만이라고. 저도 그런 케이스에서 태학은 안 된다고 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저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그리고 뭐 NGO에서도 인턴도 하고 함과 동시에 계속 뭐 과외라든지 뭐 SAT라든지 제 전공과는 약간은 무관하는 부분에서도 뭐 비용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졸업 후에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는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저는 학부 끝나자마자 갈 때는 바로 갔어요. 아, 근데 이제 그 학부 사이에 네, 많은 거. 예, 그때는 제가 은행 빚을 지고 간 상태였고요. 아, 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국제이고 인턴과 조금 무관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세계 평화나 가난에 관심도 많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정말 큰데 한편으로 저는 행복한 가정 꾸리고 멋진 아버지 되는 것도 제 큰 희망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이혼율이 높다 아니면 뭐 싱글이 많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는 무리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박예리님, 네 먼저 답변해 주시면. 아 제가요? 네. 저는 글쎄요, 본인이 어떤 가치에 조금이라도 더 웨이트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저는 저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저희 어머니가 보신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어머니는 계속 이제 너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 이제 결혼도 빨리 하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 그러라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되게 뭔가 활동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사람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니까 근데 저는 예. 너무 개인적인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HR 이슈를 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거기서 많은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반지 안 끼는 분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저희들끼리도 점심을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가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한 2년에서 3년 텀으로 혹시 이동을 하게 된다면 하고 또 여러 경우에는 제네바의 사무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뭐 한 5년
뭐 내지는 10년 이렇게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UN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좀 상황이 미미했지만 앞으로는 좀 배우자를 좀 지원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분께서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황혜진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김세미 분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국제관계학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거를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세 가지 모듈을 들었었는데 아마 지금 대학원을 어디 다니세요? 저는 학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워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세 가지 모듈을 들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선택을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제가 Politics of Global Finance를 이제 선택을 해서 들었고, 저는 이제 그 학부에서 영문학을 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걸 먼저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그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이거 이슈에 대한 거였고, 이제 마지막은 IR Theory였는데 제가 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 IO, International Organization에 대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거기서 일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모듈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저는 사실 세 가지 다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유는 각각의 이슈가 조금 다 다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 스킬을 기르게 되잖아요. 대학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리서치는 어떻게 하고 내가 이것을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내가 이것이 왜 맞는지에 대한 아규먼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훈련을 했던 게 저는 전체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한국 대학원 제가 다녀보지 않았지만 영국은 그런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UN에 가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아, 그리고 김지태하고 김세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유니세프에서는 대학생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아니, 또 김세미 씨께서는 그 대학생이 인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그래도 그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위급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런 케이스는 가끔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구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내 가슴에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또 대학원을 갔을 때도 내가 이 공부를 하면은 UN에 가면 좋겠지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UN에 취업했는지 뉴욕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여러분들 외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만나서 직원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해봤었는데, 다 각자가 원래 하던 분야에서 좀 더 진보해가지고 UN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는데, 아까 그 제가 보였던 사진에서도 이제 NCR이 통해서 입학했던 이제 조영석 씨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삼성 에버랜드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JPO 됐다가 그 다음에 NCRE로 간 케이스였고, 또 그리고 김혜란 씨라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UN 발런티어로 있다가 그 다음에 UN DP로 채용된 케이스도 있고,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분야, 어느 한 특정 기구로 선택한다기보다는 내가 일단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내가 좀 이제 잘해야겠다, 좀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은 점차 나중에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그런 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떤 특정 기구를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제 머릿속에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게 존재할 것 같아서 그걸 좀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너무 특정 기구로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하다 보면 혹시 내가 다른 그 기회가 있는데 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굉장히 많이 망설였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기구를 쓰라는 부분이 있는데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대신 저는 그냥 분야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알지 못했지만 상당히 흥미로웠던 감사 기구에 이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오픈을 해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예리님,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국내에도 이런 그 국제기구의 그런 한국협회라든지 한국지부가 있고 뭐 지금 계신 영국에서도 뭐 그런 국제활동,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뭐 그 영국 내 단체라든지 NGO 이런 게 충분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 학부생이시니까 그런 데서 일단 먼저 경험을 이제 충분히 쌓으시고 단계적으로 이제 좀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제 국제 이제 기구나 이제 다른 쪽 지역 사무소라든지 뭐 본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좀 관련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정말 강연을 들려주신 김지태님, 박예리님, 김세민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네,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생방송으로 지금 시청 중이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네, 이렇게 같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유엔과의 김하영 2등 서기관님께도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인턴 초청 간담회를 마치겠고요. 다음번 국제기구 진출 간담회 및 설명회 때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그 설문지 있잖아요. 그거 꼼꼼히 좀 기입하셔서 네, 나가실 때 입구 옆에 테이블에다가 좀 놓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네,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im to usher in an era of happiness, not only for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people throughout the global community.